평생 살 안 찌게 먹는 법. 이시하라 유미지음.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 정말 그럴까? 위가 비어 있으면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기아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정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렐린의 혈중 농도는 공복 때 높아지고 음식물을 섭취하면 낮아진다. 한편 그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렙틴이다. 렙틴이 증가하면 반복 중추가 자극되고 섭식 중추가 억제되므로 식욕이 떨어진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호바스 박사는 그렐린이 분비되면 뇌의 해마 영역의 혈행이 좋아져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류는 굶주림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하거나 도구를 만들어 문명을 발달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은 공복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인류가 굶주리지 않고 항상 배가 불렀다면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렐린이 분비되면 무엇인가가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인류는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썼다. 공복력이 인류의 뇌를 움직여 온 셈이다. 사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정확한 근거가 없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지만 내 뇌는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침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뇌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기관이다. 뇌에는 영양분을 축적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체내에 축적된 영양분이 뇌로 보내진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은 포도당인데 며칠 포도당을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는 포도당을 우선 뇌로 보낸다. 따라서 며칠 단식해도 뇌가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당분이므로 이 책에서 추천하는 아침 다이어트 요법에서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나 흑설탕이 들어간 홍차, 생강홍차 등을 마시도록 한다. 이것으로 당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침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 같은 것으로 당분을 보충해주면 된다. 취향이나 생각은 각자 다르므로 아침을 먹어야 머리가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야 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자신의 몸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정말 필요 없을 때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세상의 여론에 이끌려 먹고 싶지도 않는 아침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수분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어디서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반드시 물이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지나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몸에 나쁘기까지 하다. 인간의 몸은 원래 본능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어느 머리카락이 언제 백발이 될지, 얼굴 어디에 언제 기미가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모두 몸의 본능이 결정하는 일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원래대로 매끄럽게 복구되는 것도 우리 몸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나 밥이 먹고 싶은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는데 무조건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현대인이 때때로 과식이나 과음을 하는 것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양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이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